안녕하세요, 알쏭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루트봇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루트봇이 뭐냐? 어려 음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자동으로 매크로 형식으로 음악을 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루트봇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루트봇 치고, 자, 메뉴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 제작사가. 나중에 링크를 따로 아니, 그냥 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냥 그거 누르셔도 되고. 자, 여기서서 그냥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자, 이걸로 다운로드를 해갖고, 자, 여기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압축을 푸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설정할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설정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직접 그 모르도르 설치한 곳 있죠? 거기 가서 콘솔 키를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 스팀 들어가 갖고 그냥 SPPS 들어가서 커맨드 모르도르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서 콤피그 여기 들어간 다음에 요 인풋 여기 이거를 메모장으로 열어주면은 여기 아래쪽 맨 내려가 보시면은 이 콘솔 키가 있어요. 요두 개. 요두 개가 좀 다를 텐데 요 페이지 다운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 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설정은 끝났고. 자, 이제 루트봇을 실행을 해주고. 자, 여기서 이 로드 미니 이거, 미디 이거 파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키 세팅 하나씩 할수 있는 걸할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여기서 이 파일을 선택하고 이 하키를 그냥 아무거나 넘버 7로 해두든지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세팅을 보시면은 저기 사운드 이펙트 있는데 이거를 하시면은 이거를 틀었을 때 여기서 음악이랑 같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게임 내에서만 음악이 들려요. 그래서 전 체크 해제를 하고 합니다. 자,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튜너를 끼고, 자, 이러면은 아까 하키 설정해둔 7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음악이 쳐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튜너봇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이바이.